자, 녹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4.19 혁명을 전후로 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소설 이문열 씨가 썼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한번 소재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사실 이게 오늘 메인인데 엄청나게 얘기가 길어졌죠. 이게 메인인데. 자, 이문열 씨의 대표 단편 소설이고요. 단편이에요. 그리고 한국 현대사를 좀 초등학교 학급이라는 굉장히 조그만 사회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쓰면서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 작품을 통해서 1987년 이문열 씨는 이상 문학상을 받았어요. 당시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이유는 만일 이상이 살아있어서 이 작품을 접하더라도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았으리라 하는 평가를 했대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또 인지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의 그 소재이고요. 그리고 그 이문열 소설 작품들 중에서 영상화된 것 중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도 바로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에요. 바로 이 영화였죠? 이 영화였죠? 홍용희 씨가 엄석대 역할을 맡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게 그 영화였죠. 자, 일단은 그 소설 얘기부터 한번 좀 가볼게요. 어차피 작중의 시간적 배경은 시작은 1959년이고요. 그래서 주요 이야기들이 전개된 어린 시절 이야기는 1959년과 1960년이에요. 그래서 소설 초반에요. 자유당 독재가 아직은 그 마지막 기승을 부리던 무렵이라고 시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엄석대가 몰락한 이후에 얼마 후에 4.19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번역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이문열 씨는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원래 오늘의 작가상을 땄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 작가 반열로 갔는데 그 이문열 씨의 그 뭐냐? 이문열 씨를 현재 그 인생 중 현재 그 유명한 그 작가로 만들게 해준 그 인생 작품이 바로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에요. 문학사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소설적 재미를 살렸고 교양 소설 형식으로도 읽을 수가 있고. 네, 영화로 봤죠? 그래서 1990년대부터요. 현재 초등학교 국어 읽기 교과서에 계속 실려요. 그 하여간 근데 이제 보편적인 해석은 이 작품을 정치적인 우화로 해석해요. 저 오늘 축구 얘기할 시간 딱히 없는데. 그리고 이제 1990년대에요. 그 교과서에서 채택하면서 가장 대중적으로 인식된 해석이 바로 이 정치적 해석이에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는 지금도 그때나 이제 해석이 좀 달라요. 물론 해석이 주류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부당한 권력이나 독재의 종식을 이야기하는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요. 현재는요. 폭력이 또 다른 폭력에 의해서 종식당하고 새로운 폭력의 시대가 열리는 것에 대한 디스. 그리고 주인공인 한병태가 향수를 느껴. 이런 거를 들면서 권력을 순응하는 자세로 이야기도 해요.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2005년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그때 작가의 말에서요. 그러니까 작가의 말, 그 소설 본문 말고 작가의 말에서 원래 이런 또 다른 결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거를 좀그 실어 놓은 거는 있어요. 근데 무슨 결말이든 한병태의 태도는 뭔가 좀 찜찜해요. 그 주인공 한병태의 태도는 좀 찜찜해요. 그냥 어떤 한 소시민의 씁쓸한 회상인지 아니면 그 권력에 대한 향수와 동경인지 그거는 뭐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변화된 시대상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고요. 동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그 엄석대의 몰락 과정 그 이후에 대해서는 좀 아이러니가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엄석대의 경우는 또한번 어딘가에서 권력을 휘어잡아요. 그래서 현대사 흐름에 뭔가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거를 작가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식자 측이 느껴오는 무기력, 회의주의적 감성이 나타나고, 아니면 이문열 작가 개인이 약간 좀 보수적인 입장이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각에서는 이 작품이 약간 좀 보수주의적이라거나 민주화 투쟁에 대한 약간 근거 없는 디스? 참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리들의 히어로, 트위스트드 히어로거든요. 영어 제목이. 그래서 6학년 때 엄석대가 몰락하니까 새로운 담임 선생님한테 아이들은 의존해요. 하면서 그 한병태는 속으로 그랬겠지. 내가 혼자 투쟁할 때왜 나한테는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느냐. 하여간 어쨌든 바뀐 환경에 대해서 강한 괴리감을 느껴요. 그리고 결말쯤에 대해서 한병태라는 캐릭은 보잘것없는 소시민 신분으로 살다가 나와요. 그렇고요. 그 여기서 보면요, 좀 이제 김 선생의 입장에 대한 해석에도 좀 논란이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해방자가 아니고 또 다른 억압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무슨 얘긴지 잘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그냥 제가 그 다른 제가 지난번에 그 영화 곤지암처럼 줄거리 스포를 안한게 아니고, 영화 곤지암 제가 줄거리 스포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줄거리 스포를 할게요. 스포를 할 거예요. 자, 한병태의 아빠는 원래 서울에서 잘 나가던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좌천됐어요. 당시 이 좌천된 배경은 그 약간 이제 사정이 설명이 돼요. 원작에서 약간 높으신 분이 뭔가 순시 다닐 때그 인사하러 싸바싸바하러 안 다니고, 싸바싸바하러 안 다니고 자기 할일 그냥 묵묵히 하고 있다가 그 다른 사람들이 일러 바치는 바람에 시골 구석으로 좌천된 거야. 그래서 당연히 시골로 좌천되니까 시골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죠. 국민학교 5학년 소년 한병태는. 근데 이제 서울에는 막한 학년에 막몇 반씩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나마 그 시골에서 제일 큰 학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병태한테는 그 학교는 촌동네로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반 아이들도 도시에서 온 애를 와
외국에서 온 애같이 봐.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살갑게 관심 안 보여. 근데 전화 오자마자 당신은 반장을 급장이라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그 지금은 반장의 정확한 명칭은 학급 자치회장이에요. 당신은 급장으로 불렀어요. 하여간 반장으로 그냥 줄일게요. 하여간 이제 반장인 그 교과서에는 반장이라는 말로 약간 바뀌어서 나와요. 반장 엄석대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딱 엄석대가 담임보다 힘이 세. 그리고 선생님들은요, 그냥 얘가 훌륭한 애야. 반을 잘 운영하니까. 그리고 엄석대는 폭력을 섞어가. 그러면서 완전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도 모두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엄석대한테 충성내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러기 때문에 따라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친위대가 있어. 학급 임원들이죠. 뭐 체육부장, 미화부장,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시험 칠 때도요, 특별한 또 다른 친위대가 또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시험 칠 때요, 일단은 그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봐요. 당연히 그 컨닝, 옆 사람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는 못 하잖아요. 그런 치트는 못 써요. 대신에 엄석대가 썼던 아주아주 아주 무서운 치트키가 있어요. 시험을 볼 때요, 각자 일단 자기 시험의 답안을 써요. 답안지에 답안을 쓰고요, 답안지 이름을요, 공부 잘하는 애하고 서로 바꿔서 써요. 서로의 이름을 써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병 때는 처음에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서울에서 왔으니까 한번 공부 실력으로 한번 꺾어주겠다 하고 겁나게 열심히 공부한다? 근데 그랬더니 시험 결과,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도 일제고사가 있었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중학교도 입학시험 보고 들어가는 체제였으니까. 당시엔 중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한 결과 한병태는 반에서 2등 콩라인이었던 거예요. 콩라인이었어. 그리고 놀랍게도 1등은 엄석대였어요. 반에서만 1등이 아니고 평균 98.99점 막그 정도 나오면서 전교 1등이었던 거예요. 전교 1등. 그래가지고 그 뭐시냐, 그 결과 한병태는 의지를 잃어요. 점점 그냥 혼자 한 학기 내내 막 저항하는데 점점 성적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그 엄석대는 이제 알게 모르게 은밀하게끔 한병태를 괴롭히게끔 지시를 해요. 그래서 한병태는요, 막 자신의 편을 만들어 보려고 막 친하게도 대하고 뭐 선물도 주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짜장면도 사주고, 왜냐면 집안이 좀 돈이 있는 집안이니까. 근데 엄석대가 두려워가지고 엄석대한테 일러 바쳐요. 그래서 선도부가 한병태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등수도 밀려요. 엄석대가 대리시험을 쳐버리니까.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나니까 한병태는 자신의 그 입지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요. 근데 그러다가 그 한번 이제
장학사가 온다고 해가지고 대청소를 시켜요. 대청소를 시키는데 그 한병태는 유리창 청소를 해요. 겁나 빡세게 닦아요. 근데 엄석대는 계속 태클을 걸어요. 반장, 나다 했어 하면, 야, 여기 뭐 묻었잖아, 다시 닦아. 여기 묻었잖아, 다시 닦아 하면서 태클을 다, 별의별 걸 태클을 다 거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이에 이제 밖에서 축구하다가 지겨워가지고 그 아예 그냥 학교 밖에 어디로 놀러 갔다가 다시 와. 그때까지도 한병태가 이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엄석대가 그 이제 걔 오기 한병태 오기를 보고 집에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한병태는 엄석대한테 샤프 펜슬을 뇌물로 바쳐요. 그리고 엄석대는 이제 한병태도 자신의 그 권력 그 혜택을 보는 사람으로 끌려들였는데 아예 그 사실상에 2인자 자리로 올려줘요. 그래가지고 한병태는 그 학교 성적도 그반 2등을 탈환을 해요. 반 2등서열까지 탈환을 해. 심지어 반 2등뿐만 아니고요. 그 원래 그 반에서요. 그 공부 좀 한다는 엘리트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교 10등권까지 와요. 한병태만. 근데 그 이유가요. 자, 이제 엄석대의 그 대리시험 시스템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엄석대도요, 완전,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게 바뀌는 거는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자기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 공부를 해요. 어느 정도는 스스로 공부하는데 물론 그 공부하는 과목도 바꿔요. 공부하는 과목도 다 바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볼 때마다요, 국어는 누구? 국어는 누구? 당신은 산수였으니까 산수는 누구? 그리고 뭐 사회는 누구? 자연은 누구? 뭐 도덕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그냥 과목별로 다그 전담맨이 정해져 있어요. 그 과목별 잘하는 학생들은 한명 정도 있잖아요. 그 반에 과목별 엘리트들이 있으니까 엄석대는 그 과목별 엘리트들한테 답안지에 내 이름을 써. 나는 네 이름을 쓸게. 하고 다 바뀌어요. 그리고 엄석대는 물론 그 자기가 공부했던 과목들도 다 바꿔요. 그래서 엄석대가 공부를 해온 과목을 그 시험을 바꾸는 학생들은 그나마 이득인 거야. 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 자기가 공부하는 과목도 다 일일이 바꿔요. 그러는데 그 한병태는 그런 식의 대리시험을 치진 않아요. 그래서 각 과목별 엘리트들은요, 엄석대의 그 답안지를 바꾸고 가면서 10점에서 15점 정도는 손해를 봐요. 원점수 기준으로. 아, 그런 정치적인 거하고는 저는 좀 관련, 그, 오늘은 그거 좀 무시하고 얘기할게요.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 그, 과목별 점수 기준으로 10점에서 15점 이상 손해를 보니까 등수가 팍 내려가겠죠. 다행스럽게도 한병태는 대리시험을 보진 않아요. 한병태가 대리시험을 안본 이유가 있어요. 한병태는요, 미술 시간에요, 엄석대의 그림까지 두 장을 그렸어야 됐어요. 그림 좀잘 그린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뭐 각종 뭐 서울에서 살때 각종 뭐 미술대 이런 거 나가서 상좀 받아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반그
뒤쪽 뒷게시판에 뭐 우리의 솜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제일 위에 걸리는 거두 개. 한병태가 직접 그린 그림 두개 걸린 거야. 물론 하나의 이름에는 엄석대라고 쓰여 있겠죠. 다른 애들은 한 시간에 하나 그릴 때 한병태는 두개 그렸어요. 미술 시간에 두개 그린 거야. 그리고 엄석대는 자기가 그리다 만거 그냥 폐기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때 시험 셔틀은 안 맞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에서 2등은 확실하게 지켰어요. 그런 그 이득이 있었어요. 각종 뭐 각종 당번, 응? 각종 셔틀 이런 거에서 한병태는 열애가 됐어요. 그런 오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이제 5학년 때 마지막 시험 때그 대리 시험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쯤 되니까 이제 엄석대가 그날 시험 끝났으니까 시험 뒤풀이를 그 한병태를 데리고 간 거야. 그 미포 쪽으로. 그 미포라는 그 지명을 보면 아마 울산? 울산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간 그랬는데 그 이제 시험 뒤풀이를 따라가요. 그렇고 이제 6학년이 돼요. 6학년이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요. 담임 선생님이요, 서울에서 새롭게 부임한 젊은 남자 교사야. 영화에서는 그 5학년 담임이 신구 씨가 나오고요. 그 6학년 담임은 최민식 씨가 나와요. 그런데 반장 선거 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래서 반장 선거 때요, 반에서 총 61명 중에요, 엄석대가 득표가 59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석대 자기 본인 표하고 그 그러니까 엄석대가 자기 자신은 아니고 다른 사람 한명 찍었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이 무효였던 거야. 그것 빼면 만장일치인 거예요. 그래서 6학년 담임이 선거를 다시 해라. 선거 지실시를 지시했어요. 이거는 약간 3.15 부정선거를 디스한 거예요. 이 반장 선거를 통해서 3.15 부정선거를 디스했고요. 그, 뭐 2년 동안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애예요 하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엄석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는 시험은 잘 보면서 뭐 한두 과목 특정 몇몇 과목은 잘하면서 뭐 이런 거는 왜못 푸냐? 영알 수가 없는 놈이네.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첫 번째 일제고사가 끝난 날 일제고사가 끝나고 성적표가 발표가 돼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성적을 공개를 해요. 엄석대 평균 98점, 전교 1등. 나머지 모두 전교 10등 바뀌다. 왜 이러니? 하면서 이 의문점을 오늘 풀겠다 하고 엄석대를 불러내서 엎드려. 엎드려! 한 거예요. 엎드려. 엎드려! 해가지고 거의 조교 말투 엎드려! 한 다음에 죽어라 때려. 죽어라 패. 그리고 답안지를 보여줘요. 엄석대 시험지에서 다른 이름을 쓰다가 지운 자국이 발견된 거야.
이름을 썼다가 지운 자국이에요. 그래서 다른 공부 좀 잘한다는 애들이 전부 다 전교 10등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주작이잖아요. 엄석 대만 혼자 독단적으로 전교 1등이고 압도적인 힘으로. 그래서 그 풀스윙으로 한 야구 빠따만한 몽둥이가 부러지는데도 계속 때렸어요.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어요.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고, 그래서 소설에서는요, 사실 그때 약간 그 선생님의 위압감을 느끼고, 이제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엄석대가 아니고 선생님을 찾는 일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단장 선거부터가 약간 그 이문열 씨가 3.15 부정선거를 디스한 거야. 엄석대 본인이 딴 사람 찍은 거하고 무효표 한 명이 그거 빼면 그 완전 만장일 치다. 참고로 그 무효 한 표는 아마 한병태였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재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엄석대가요 다른 후보들한테 표한 표씩 주게끔 해가지고 51표로 떨어뜨려요. 근데 다른 후보들 다한 표씩이잖아.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담임은 일단은 3차 선거까지는 안 했는데 좀 뭔가 의심을 품었죠. 의심을 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추적을 하고 막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엄석대를 풀어보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체벌에 굴복한 엄석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엄석대에 대리시험을 쳐준 각종 그 학생들. 왜냐면 엄석대가 이제 과목별로 그 다른 애들 이름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뭔가 문제 풀으면 잘하는 애들이 일제고사 때만 그런 망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까지 다 불러내요. 그리고 누가 시켰어? 하니까 엄석대요. 하니까 선생님이 기분이 어땠니? 응? 기분 어땠어? 하니까 죄스러웠고 들킬까봐 겁났어요. 하니까 선생님은 자기 몫을 빼앗기고도 분한 줄 모르고 불의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냐? 부끄러운 줄 알지. 하면서 걔네도 똑같이 때렸어요. 모두 엎드려. 엎드려! 한 다음에. 다 똑같이 때렸어요. 10대씩 때렸어요. 건장했던 애들도 한 두세 번 주저앉고. 풀스윙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엄석대의 권위는 무너지고, 1번부터 61번까지 엄석대의 잘못을 애들한테 질문을 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들이요. 일일이 나서서 자기가 당했던 일들이 전부 다 이제 미투! 미투! 나도 당했어! 하면서 미투 폭로를 했어요. 저 새끼 순 나쁜 새끼!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은데 뒤로 갈수록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엄석대한테 대놓고 욕해. 그런데 이제 중간에 뒷번호쯤으로 가서 한병태 차례가 왔어요. 근데 한병태 같은 경우는 엄석대를 안지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좀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학 온지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뭐 이런
이미 앞에서 나온 거, 에,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는데 사실 말하고 싶어도 앞에 애들이 다 얘기를 해버렸어. 그래서 다른 애들이 석대 꼬붕이 새끼 니 쓸개도 없어 하면서 막 비난을 해요. 근데 선생님은 알았어 다음 하고 넘겨요. 어쨌든 근데 한병태는요 글쎄요 다른 전부 다 엄석대의 그런 잘못에 동참한 그 공범이라는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석대가 실각하기 전에 밑에서 실컷 꿀 빨고 권위를 잃으니까 밟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제 전부 다그 절차가 끝나고, 지난날 저질렀던 비겁함의 대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교훈의 값, 해가지고, 1번부터 차례대로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파워의 풀스윙으로 다섯 대씩을 때렸어요. 그리고 반장 선거는 다시 실시됐어요. 그러니까 반장에서 잘렸어요, 엄석대는. 반장에서 잘리고 궐의에 의한 반장 재선출. 근데 평소에는 뭐반그 반장하고 뭐 일부 임원 정도만 그 선거로 뽑았는데 반장, 부반장, 뭐 서기, 뭐각 부장 그리고 분단장까지 다 선거로 뽑아. 뭐든 그 선거면 다 돼. 그렇게 시작돼요. 근데 이 선거 도중에 엄석대 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잘해봐 이삐 하면서 엄석대는 뛰쳐나가요 학교에서. 그 이후로 엄석대는 학교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한동안 며칠 동안은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 애들을 습격해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그날 학교를 못 가는 일도 발생을 해요. 근데 선생님이 걔네들을 으 그래 어유 불쌍한 애들 그런 게 아니고 걔네들을 왜 학교를 안 왔냐 혼냈어요. 그리고 그왜 니네는 스스로 대항을 못하고 어른의 힘을 빌리려 하냐? 그래가지고 며칠 뒤, 좀, 그, 뭐냐, 반에서 좀 약간 한따까리 한다는 애들이 한 다섯 명인가가 엄석대랑 마주쳤어요. 5대1이라서 다섯 명이 이겼어요. 그래서, 당시 그, 존 F. 케네디, 그 상원 의원이 썼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책을 퓰리처상 그 수상작이죠. 그거를 책을 나눠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당시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쓸때존 F. 케네디는 상원 의원이었어요. 왜냐하면 1960년 4.19가 끝나고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존 F. 케네디는. 그렇고 이후 엄석대는 완전히 잠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재혼해서 서울로 간 엄마를 그 찾아갔다는 그런 소문만 들렸어요. 하여간 뭐 그랬다 그래요. 어쨌든 엄석대는 몰락했어요. 엄석대는 몰락하고 이후 시간이 흘러서 한병태는 그런 서울의 소시민으로서 그 살아가던 도중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갈 일이 생겨요. 그 지방으로 이제 열차를 타고 갔는데 역에서 내렸다? 그리고 엄석대를 우연히 보게 된 거야. 근데 엄석대가 형사들하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저항하지 못하고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체포돼요. 그리고 그날 밤, 각 그런 엄석대와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우는 걸로 소설은 끝나요.
근데 이제 2005년쯤에 작가가 이제 개정판에 작가의 말에 또 다른 결말이 있었음 언급을 해요. 엄석대가 화려하게 성공하는 결말. 한병태가 가족하고 바다로 여행을 갔다가 숙소를 못 잡아. 그리고 엄석대를 만났고, 엄석대가 호텔로 예약을 해줘서. 그리고 석대랑 병태가 만나서, 야, 나중에 들었다. 그 무효표 두 개. 하나는 너의 것이었겠지. 그 귀중한 한 표를 잊을 수 없었다. 하면서 기억해 준 거야. 그리고 한병태가 이제 방에서 나가는 엄석대보다 먼저 문을 열고, 잘 가. 하면서. 근데 그건 정식 결말은 아니에요. 그냥 작가가 개정판 내면서 이렇게도 한번 써보고 싶었다 하면서 부록으로 넣었어요. 참고로 영화판에서는요, 이제 엄석대의 4학년, 5학년 때 담임이 그 최선생, 당시 최선생 역할은 신구 씨가 맡았어요. 그 사람이 장례식 때 엄석대가 화환을 크게 보내는 장면으로만 끝나요. 그래서 어디선가 또 보스가 돼서 애들을 휘두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한병태의 마지막 대사. 그렇게 뭔가 여운이 남는 그런 결말이 돼요. 그렇게 되고요. 자, 영화에서는요. 그래서 홍경희 씨가 엄석대로 등장하고요. 다른 배역들은 전부 다 국민학생 티가 나는데 혼자 고등학생 보스야. 거의 뭐 임재범급. 그래서 체육부장은 엄석대가 자신에게 애들 잡는 일을 맡기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중학생들 불러다가 구타하게 했다 하고 진술하는 걸 보면 거의 고등학생 필 학교 몇년전 꿇은 애 그런 애였던 것 같아요. 거의 철권 통치. 그래서 영화에서는 학생들이 어른이 돼서 그 신구 씨가 맡았던 김선생 아니 최선생의 그 상가집에 모여서 요즘 시대에는 엄석대 같은 인물이 나서 꽉 쥐어잡아야 해 하면서 그 시절 추억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엄석대가 엄청난 크기의 화환을 보내요. 뭐냐. 그랬고요. 김선생 역할로는 최민식 씨가 맡았어요. 새로운 담임은. 그래서 당시 또 유명 배우 등이 그렇게 출연했어요. 홍경희 씨, 신구 씨, 최민식 씨. 그래서 청룡영화제 작품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각종 영화제에서 국제영화제에서도 막 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러닝타임의 대부분은 아역들이에요. 학교가 배경이니까. 근데 그렇게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갖고 왔는데 당시 영화 흥행은 서울에서만 한 3만 3천 명밖에 안 봤어요. 근데 네이버 영화 평점은 굉장히 높아요. 10점 만점 중에 9점을 넘어요. 그리고 영화 결말부에서는요. 정작 그 6학년 때 새로운 담임이었던 그 김선생은 금배지 차고 있는 국회의원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장례식장에서 대충대충 다는데 높으신 분들이 왔더니 굽신굽신거리면서 악수해. 그리고 거의 막장으로 만났던 5학년 담임을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면서 치켜 세워요. 학생들이 변해도 너무 변해서 출세가 뭔지 하고 뒷담화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정의를 외쳤던 그 6학년 때의 열혈 담임은 나이를 먹고 금배지 차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권력 밑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냥 해석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요, 수업 시간 내용이 대부분 사회 시간 아니면 도덕 시간이에요. 이것도 타겟 노린 거예요.
수업의 내용을 학생들이 몸이 건조하게 따라하게끔 만들어요. 올바르지 않은 지도자가 선출되었을 때는 국민들에 따라서 뭐뭐뭐 할수 있다 하면서,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뭘 배우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자유, 민주주의 이 단어만 거의 주입식 암기를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시대적 배경은 3.15 부정선거하고 4.19예요. 그리고 엄석대와 고발을 당할 때그 08이라는 영화 그 캐릭터가 니네들도 나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당하기만 했던 그냥 그 대항하지 못했던 니네들도 나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비겁한 놈들이다. 약간 이런 거. 그런 얘기 했고요. 하여간 그래서 상갓집에서 반 식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석대 밑에서 완전히 싸바싸바하다가 엄석대가 실각하니까 완전히 기회를 노렸던 만순이는 어른이 된 다음에는 졸부가 된 거야. 하여간 다들 그런 권력에 굴복한 거야. 그냥 기회주의자였던 거야. 그랬고요. 참 뭔가 씁쓸한 내용이에요. 작품 자체는 그 엄청나게 씁쓸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뭔가 더월 예전에 강했던 힘보다 더 강했던 힘이 나오니까 그거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요, 스타크래프트에서도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요. 스타크래프트에서요, 일단은 스타크래프트 1에서 테란 연합에 대항했던 아크티러스 맹스크, 코랄의 후예라는 거의 그 혁명 집단이 타소니스에 있는 연합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저그를 끌어들여서 잔혹하게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런 방식에 반발했던 제임스 레인, 사라 캐리건을 타소니스에 버려두고, 그거에 대해서 제임스 레이너도 자기도 언제 당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코랄의 후예를 떠나게 돼요. 레이너 특공대라는 독자적인 혁명 단체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 캠페인의 마지막에서 제임스 레이너가 예전에는 뭔가 이제 아크투러스가 혁명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들이 법이고 우리가 범죄자다. 그렇게 얘기를 막 혼자 그냥 털어놔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임스 레이너는 스타크래프트 1에서 뭐냐, 프로토스하고도 한편이 돼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피닉스가 캐리건하고 잠시 동맹을 맺었을 때 피닉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론가 이제 자기의 길을 가요. 자기의 길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혁명을 시작해요. 자유의 날개에서. 자유의 날개에서 혁명을 시작해서 언론을 통해서 방송사를 장악해서 그 아크티러스 맹스크가 타소니스에서 연합을 무너뜨릴 때 했던 그 잔혹한 행위를 폭로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요, 더 놀라운 건요, 아크티러스 맹스크의 황태자였던 아들 발레리안 맹스크가 그거를 황제편을 드는 게 아니고 레이너트 공대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발레리안 맹스크가 이제 캐리건을 숨겨뒀다는 이유로 아크투스한테 습격을 당하니까 레이너 특공대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레이너 특공대하고 캐리건하고 동맹을 맺어요. 레이너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히페리온에 타고 있던 발레리안 맹스크는 아빠 편에 안 서고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다. 권좌에서 내려오셔야 한다는 것도 하는 식으로 캐리건을 돕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캐리건이 당신은 아버지와는 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캐리건이 코라를 공격할 때요. 맹스크하고 자치령 군대는 잔혹하게 죽이지만 코랄의 민간인 구역은 잔혹하게 다루지 않아요. 군단한테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군단의 심장에서. 그리고 이제 맹스크를 죽여요. 그리고 발레리안 맹스크가 황제가 되고 이제 그전까지 테러 집단이었던 레이너 특공대는 이제 합법적으로 정의로운 정부에 적극 협조하는 단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레이너 특공대를 이제 이끌던 제임스 레이너는 이제 공허유산 에필로그 캠페인 때 젤나가 캐리건이 캐리건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레이너를 데리고 나가는 거를 해서 이제 완전히 하차를 하는데 히페리온에 타고 있던 매튜 호너 제독은 그러니까 맹스크가 죽고 발레리안이 황제가 아크티오스 죽고 발레리안이 황제가 되면서 발레리안이 황제가 되면서 무엇이냐 제독이 되는데요. 호너는 제독이 되는데 이제 발레리안하고 호너가 이제 걔네들이 법이야. 그래서 또 노바 비밀작전에서 그런 게 나와요. 노바 비밀작전에서 인류의 수호자를 지휘해서 자치령을 혼란스럽게 했던 캐롤라이나 데이비스 장군, 최순실 같은 존재거든요. 아크투러스 정권 때 뭔가 비선실세였어요. 맹스크 가문에는 충성했는데 발레리안한테 충성한 게 아니고 발레리안의 아빠인 아크투러스를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크투러스님을 죽인 이들을 섬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바 비밀작전 때 발레리안은 데이비스를 체포해서 재판을 세우겠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했는데 첫 번째 작전이 실패하니까 노바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젠 죽여야 된다. 했는데 맹스크는 안 된다. 나는 자치령 시민들한테 약속했다 하면서 데리고 오라 그래요. 산채로 데려오라 그래. 그래서 노바는 그래. 예, 황제 폐하 하고 임무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매튜 호너의 히페리온 특공대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힘을 합해서 이제 크산토스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요. 그리고 이제 크산토스 안에 데이비스의 비밀 기지로 들어가는데 데이비스 비밀 기지로 들어가서 뭐냐 혼자 있는데 이제 데이비스를 뭐냐 데이비스가 노바한테 나는 오래전부터 너희 부모님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막 꼬드겨. 그리고 나를 죽이면 너도 똑같은 놈이 되는 거, 똑같은 처지가 되는 거다. 나는 여기까지만 말하겠다. 하는데요. 그 임무에서는 노바로 하여금 데이비스를 죽이는 선택지밖에 없어요. 그 노바는 정의 구현을 위해서 데이비스를 죽여요.
그런데 발레리아는 그 데이비스를 죗값을 치르게끔 근데 그 법으로 죗값을 치른다는 게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서 죗값 다 치르고 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박근혜 씨가 징역 26년이 선고가 됐을 거예요. 아, 24년이. 징역 24년이 선고가 됐는데 죗값 26년 다 치르라는 거지. 죽지 말라고. 하여간 그렇죠. 하여간 그런데 결국 데이비스를 죽인 노바는 이제 자치령에 의해서 이제 노바의 그 라이글 아니 그 노바하고 라이글하고 그 그리핀을 타고 있는 함선을 타고 있는 그 특공대들이 또 이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반항자가 된 거야. 그래서 뭐냐 이제 쫓겨나서 그 자치령의 그 자치령의 그 정부 이외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신자가 돼요. 그러면서 매튜 호너가 물어요. 노바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매튜 호너는 그 명령을 불복했으니 잡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하고 물어본 건데, 아, 발레리아는 그냥 두시오. 일단은 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열린 결말을 또 해놓은. 그러니까 그 스타크래프트의 그 시나리오도 그 인류의 그 권력 문제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 현대랑 똑같아요. 스타크래프트 굉장히 그 시나리오가 테란의 역사들이 그 엄청나게 현실적인 반영이에요. 씁쓸하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그런 씁쓸한 현실을 반영을 한 그런 작품이었어요. 홍경인 씨. 그래서 참 씁쓸한 현실을 알려주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래서 4.19도 결국 미완의 혁명이었잖아요. 4.19도 미완의 혁명이었고 결국은 우리는 좀그 씁쓸한 그쵸, 씁쓸하죠. 4.19도 5.19 쿠데타 때문에 그 뭔가 뒷처리가 깔끔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때도 뒷처리가 깔끔하지 못했죠. 왜냐면 대통령 선거 시즌에 그 칼기가 격추되면서 그 안보 쪽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노태우 씨가 당선됐죠. 군인 출신의 노태우가. 아, 성당 가야 돼요? 하여간 그렇고, 서울에서 미사하시면 되죠.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6월 항쟁도 어떻게 보면 미완의 혁명이 됐어요.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돼버리면서. 아, 한강에서 놀기로 했어요. 그렇고,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나 이번 주 토요일에 못 가요. 나 이번 주 토요일에 뭐냐, 다른 일이 있어요. 이번 주 주말에 다른 일이 있어서. 이번 주말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고요. 그리고, 어쨌든 6월 항쟁도 미완의 혁명이 됐어요. 그 칼기 폭파 사고 때문에 그때 그 테러리스트, 북한 테러리스트들 김현희를 잡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군인 출신이었던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고. 아, 그 시간에 바빠. 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그 촛불혁명도 아직 그 촛불혁명에 대한 뒷마무리가 안 끝났잖아요. 후속 조치들이 안 끝났잖아요. 그 혁명이 끝나고 4.19 때처럼 뭔가 그 불만이 있는 목소리들이 전부 다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미투죠. 사회적 사회이고저고에서 나도 당했었다 이런 얘기처럼 그런 미투 얘기가 쫙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네, 노태우 씨 군인 출신이에요. 그 뭐냐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하고요 사관학교 동기예요. 육사 동기예요. 둘다 육사 동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뭐 재판 관련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전직 대통령들의 그 예우 박탈된 뭐 이런 거 하여간 그런 거 얘기했었고 그래서 아직 그 촛불 혁명에 대한 뒷마무리가 아직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이번 개헌에서 촛불 정신을 계승하고라고는 안 나왔어요. 촛불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라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고요. 아직 그 후속 조치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요,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의 그 현실, 우리 현실에 대한 팩폭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역사와 소설 그리고 영화 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